그냥 내성적도 아니고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 목소리도 작아져서 웅얼웅얼거리며 말을 더듬는 습관이 있습니다. 특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시상대. 어, 그럼 수백 명이 보는 시상대 올라섰다는 얘기네요? 어떤 자리였어요? 매달 그 직원 실적들 다른 분들 이제 매달 그 직원 실적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네네네. 이제 시상대 앞에 나가서 그 자기 소감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요. 예. 그때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준비를 좀 하더라도 생각이 잘 안 나고 많이 떠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라 그래요? 거기 가면?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매출을 좀 많이 높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신입 직원들한테 그 노하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런. 그럼 여기 청중은 있습니다. 다 신입이에요? 아니요, 그 경력자들도 많았고요. 네. 신입들도 있고 신입 비율이 한 40% 정도. 예예예. 예, 예. 그러면 이제 내가 몇 분 정도 해요? 그런 스피치를 할 때? 시간은? 한 1분 내외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거의 말은 못했죠. 그러면 노하우를 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오히려 선배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영업했다고 하면 오히려 재수없어요. 말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런 자리 있으면 그냥 감사만 하고 내려오세요. 그 자리에서 그 감사를 뭐 누구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스토리로 제가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선배의 조언 하나 또는 고객의 말 한마디 또는 어떤 그 회사의 시스템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게 저에게 힘이 됐습니다. 우리 신여러분들도 저 같은 일을 겪으실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도움을 받으실 거고 또는 요청하세요. 도와줄 겁니다. 없어요? 그럼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제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요 정도로 시나리오 가면 어떨까? 감사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죠. 그 얘기를 그러면. 지금 만약에 한다. 우선 이 자리에 서게 돼서 감사한 거죠. 부족한 제가 이렇게 시상대에 서게 돼서 감사드리고 저를 이렇게 만들어준 우리 회사 이름 또 선배님들께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이런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죠? 항상 여기 무대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시작한다고? 감사. 그것도 구체적으로 그냥 감사가 아니고. 네. 그러면 그걸 재수없어 그럴 사람 없어요, 그죠? 이거 말의 그 순서 배열이 잘 이게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회사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비지라는 네. 그 다니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5년 정도 됐어요. 5년 정도. 예, 5년간 많은 일이 있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어떤 부분 감사한 일이 있었나요? 어려울 때 그 직장 동료분들이 옆에서 그 많이 이제 뭐 도와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뭐 계약을 진행을 할 때 저의 혼자 힘으로 이제 하려면 조금 이제 많이 버거웠던 일들이었는데 옆에서 많이 이제 보조적인 전혀 구체적이잖아요. 도움 안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언제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절당했을 때, 이랬을 때. 언제 제일 힘들으셨어요? 그 명의, 임대차 명의를 넘기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현장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옆에 계신 그 팀장님이 그때 잘 이렇게. 무슨 팀장이? 이름까지? 이름 잘 기억이 안 나요. 아, 기억이 안 나는 팀장님이셨어요? 예, 어쨌든 팀장님이.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어떻게 도와줬어요? 임대차 명의를 잘 넘길 수 있게 그래서 도와주셔가지고 계약이 원만하게 다 잘 처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집에서 연습하실 때 구체적으로 스토리 연습을 좀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구체적인 어떤 그 내가 겪었던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그리고 그 얘기를 해주는 일이 떨리는 일은 없어요. 왜 나만 알고 있는 일이잖아요. 어떤 이론적인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 하면 떨리는데 내가 아는 스토리잖아요. 그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얘기해 주는 거는 그냥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정보예요. 사실은 그 지혜자들, 그 후배들한테
구체적인 이야기. 그럼 평소에 내가 녹음을 하거나 기록을 해놓으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도움을 받았는지, 어떤 걸 극복했는지 자꾸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대인공포 없이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준비한 게 많으면 덜 떨려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시상식에 올라가서 어떤 얘기를 한다? 감사 이야기를 한다. 감사 얘기를 한다. 그럼 어떠한 감사한 일이 있는지를 계속 기록하시거나 녹음을 해보시는 거죠. 그럼 그 얘기가 떠오르겠죠. 지금 준비가 안 돼서 떨리시는 거.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본인을 또 정리하면서 또 도움도 되고 정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거기서 웅얼웅얼 되는 거 말하는 것도 자꾸 녹음해서 들어보면서 개선이 되겠고요. 만약에 되시면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면 더 고맙겠고, 그럼 시간이 혹시 되면 제가 피드백 해드리고 안 해드릴 수도 있어요. 안 해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속 보내는 거죠. 그죠?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미안해서 해주겠죠. 그렇죠. 영업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절해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제가 서영웅님을 코멘트 해줄 의무는 없잖아. 근데 열심히 하면 자, 계속 보내 내가 안 해주잖아. 그럼 내가 이제 을이 된다. 본인이 가게 되고 오씨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멘토님한테 계속 매일 5시 반에 그냥 인사를 해서 답을 하든 안 하든 계속 글을 올려서 홈페이지에 그 답을 해줄까 안 해줄까? 해주시죠. 예, 예, 예. 그쵸.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뭐, 요거는 그냥 인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를. 뭐, 그렇다고 내가 뭐 찾아뵙겠습니다도 아니고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귀찮게 안 했어요. 어떤 사람들 막 찾아와서 귀찮게 하는데 나는 그냥 인사만 해요. 뭐,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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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